자폐.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발달 지연 아동에게 조기에 정확도 높은 자폐 검사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검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유아 자폐 검사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과 플로우타임 홈스쿨이 협업하여 언어, 인지, 사회성 등 발달에 지연이 있는 12개월에서 30개월 사이의 아동 중 1년간 약 100명을 선정해 무료 검사 EDOTS 2와 간단한 언어 발달 검사 CELSI를 지원합니다. 검사 결과 자폐로 분류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추후 치료기관과 연계해 조기 치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은 매월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서와 함께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플로어타임 홈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30개월 미만의 아동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보인다면 캠페인 참여 신청을 통해 자폐 조기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국의 50명 중 1명의 아동 약 2% 내외가 자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25.5만 명 중 자폐성 장애는 3.2만 명으로 평균적으로 3.1세의 장애를 발견해 1.5년 후인 4.6세에 진단받고 7.1세가 되어서야 장애 등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해 자폐 발병 아동이 증가하고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자폐는 조기에 개입해 조기에 치료할수록 장기적 예후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의 자폐 조기 발견 개입에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ADOS2 검사는 12개월에서 30개월 사이 아동의 조기 자폐 위험도를 평가하는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검사법임에도 공신력 있는 임상심리사 검사가 가능한 대학병원은 2년에서 3년 정도의 대기가 필요하고 일반 사설센터는 정확한 검사를 할 역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영유아들의 자폐,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캠페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